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올해를 스마트싱스 대중화의 원년으로 선언했습니다. 한종희 부회장은 현지 시간으로 1일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22가 열리는 독일 베를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부회장은 스마트싱스가 단순히 사물 인터넷 플랫폼이 아닌 통합된 연결 경험으로 개념이 확정된다면서 다른 회사 기기와 서비스까지 연동해 더욱 풍부한 개인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미래 세대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기술 혁신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한 부회장은 스마트싱스를 기반으로 나만의 맞춤형 솔루션이 제공되는 캄테크를 구현하고 친환경을 회사 경영 전반에 체질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다른 브랜드 기기와의 연동을 확대하고 스마트싱스 에코시스템 사용자 수도 5년 안에 2배 이상 늘어난 5억 명을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